아예 이렇게 이 정도 크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상품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저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 상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 초창기에 아리스토메디아가 좀 있더니 이제 아예 들어가 버리고 없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해볼만도 하단 이야기네요. 화분도 이렇게 좀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거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다. 질감이 특이하다 해야 되나? 질감이. 이거는 뭐 정말 오래된 거네. 정말 오래된. 카페 같은데. 근데 이제 카페 같은데 이것을 갖다 놔서 이렇게 멋지긴 한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잘 못해준다는 그런 약점들이 있어서. 관리가 무척 쉬운 식물인데. 근데 또 관리를 못해줘요. 이렇게 박스를 담아서. 근데 이게 뭐지? 정말 특이한 거 많이 들어온다. 뭐처럼 보이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스리움. 작은 것도 있나? 진짜 난 천지다. 얘 눈 뭘? 완전 편의점이네. 편의점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 봐요. 호접량 같은데.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구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꼭 드는데. 자신이 없다. 역시. 이쁘다. 역시 예쁜 것은 난 예뻐요. 예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예쁜 것은 난이에요. 난 사람 얼굴 같잖아요. 정말 예쁘다. 이게 난이죠. 이게 난. 이게 나네요, 이게. 이쁘다, 이뻐. 이런 맛에. 예쁘죠? 여기 이렇게 식충식물도 있고. 이쪽에서 식충식물도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는 곳은 여기가 이렇게 유일한데요. 이렇게 분에다가 키울 생각? 생각보다는 이제 수분이 이미 지나갔나? 이거 작은 거 봐. 베고니아 꽃 피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꽃이 피는구나. 필름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큰일 났네. 수입에서부터 회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얘도 이쁘다. 넘쳤고. 정말 크다 이거는. 고전적인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면 여기 물건들이 나가려나 이제. 이쁘다. 오렌지 레몬. 예쁘다. 이것도 눈에 이렇게 들어오네. 얘가 벽지랑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삐져나오는구나. 미워하네.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나오는 화분도 있구나. 그래, 좋은 아이디어야. 얘도 굉장히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네. 좀 특이한 거. 알죠? 색깔이 굉장히 진하다.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화분째. 화분째 들어올 리는 없는데. 오래간만에 본. 소나무죠, 분위기. 여기서 그렇게 흔치 않나 보다. 자, 포장 요령. 지금 아래쪽은 저렇게 뽁뽁이로 둘러싸고, 뽁뽁이 둘러싸고 저렇게 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은 이렇게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날카로우니까 아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서 그래가지고 포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아래를 뽀뽀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구만. 포장 방법을 한번 더. 카페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넣어보면 그죠? 온갖 선인장들이 쫙 걸려있네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 화분이 그래도 해서 눈에 띄었다 그거 하나 정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저렇게 양분들 갖다가 이렇게 뽑아서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정도로 오늘 동영상은 마치게 될 것 같네요.